요즘 학다리 마을에선 제철 맞은 복분자 수확이 한창이다. 이거는 안 돼. 그거는 레드 컬러요. 맛없어. 그 블랙요. 맛있어요. 장마가 시작되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수확하는 복분자가 가장 맛있다. 카밀과 은석은 이웃 형님 댁 복분자 농장 일을 거들고 있다. 몇 년 안에 과실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일을 배우는 중이다. 네 것들이 있잖아, 빠이라. 아니, 아니요, 있어. 아, 언니는 간또. gusto niya yung katod ng kahapon, yung maluwag pa dito. Labahan nga lahat. Nabasa na. 한국에 온 지 다섯 달. 이웃에 사는 필리핀 언니들이 카밀에겐 큰 의지가 된다. 반대편 밭에서 일하던 은석이 그새를 못 참고 달려왔다. 아내와 형수들을 위한 시원한 물 한 통을 챙겨온 참이다. 여기? 왜? 아, 참말로. 참말로도 누가 또 갖게 줬대. 잠깐만요, 바로 다용 안오니또 갈라바우. 안 먹어? 네. 왜? 안 돼. 괜찮아. 안 돼요. 이거 할머니요. 이거 이렇게 안 돼. 왜? 이거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안 좋아. 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야, 뽀뽀하고 먹어, 뽀뽀하고 먹어. 아무래도 물은 핑계였던 모양. 서로 얼굴만 봐도 그저 좋다. 오빠. 오빠 안 먹어. 오빠 다이어트. 아, 진짜. 두 사람을 중매한 이가 바로 이웃집 형수님이다. 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던 카밀은 친한 언니의 소개를 믿고 남편을 처음 만났다. 농사 일도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다. 비누? 이거 비누 와시? 괜찮아요. 없어. 이거 옷 안 돼. 아, 옷 안 되고? 네. 이거 셔츠 안 돼요. 그래서 까만 옷 입은 거예요? 이거 옷? 네. 블랙 컬러 괜찮아요. 빨리 말해봐. 아빠. 복분자를 처음 따던 날 입었던 옷은 결국 못 쓰게 됐다. 그렇게 하나하나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그녀는 한국 농촌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는 중이다. 어, 진짜? 오빠, 이거. 이미 죽었어. 낯선 땅, 낯선 마을, 그리고 낯선 일. 이 낯선 곳 투성의 일상이 앞으로 카밀이 평생 지켜야 할 삶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녀는 애쓰며 배우는 중이다. 이웃 언니들이 준비한 점심은 필리핀식 닭요리. 가장 변하기 힘든 게 입맛이라던데 며칠 만에 먹는 고향 음식 앞에서 카밀은 체면 차릴 새도 없다. 천천히 먹어. 딸 산후조리차 와 계신 필리핀 어머니 덕분에 오늘은 제대로 맛을 낸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같은 마을에 시할머니, 시부모님이 모두 사시지만 어른들 뜻에 따라 두 사람은 따로 집을 마련했다. 이제 예쁜 아내도 생겼겠다. 농사 짓고 닭 오리 키우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편 은석의 앞으로의 계획이자 꿈이다. 지금은 매일 눈 뜨면 행복한 꿈 같은 신혼이다. 카밀라 블루베리 좀 먹어봐. 아, 맛있어? 응. 오빠는 안 먹어? 오빠 하나요? 하나는 많이 먹어요? 잉글리시 스피크하고 and 코리안 스피크하고 그래야 카밀 이거 머리 인사이드요.
어제 yesterday요. 건이전한 이름. 거집 하우스. 파티. 파티 코리아는 뭐예요? 똑같아요. 네. 왜 오빠? 알았어요. 꿈처럼 찾아온 사랑을 잘 키우고 가꾸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맛있었지만. 이게요. 이거 태국 푸드요. Delicious. But 이거 same thing이에요. 매워요. 이거, 네. 이거 알아요. 왜 잉그리요? 우리 방에 갔어요. 갔어요, 현재. 갔어요. 숙제. 이 숙제? 네. 다문화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가르치면서 숙제를 내줘요. 근데 그게 이제 단계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But 여기 exam perfect요. Perfect요? 응. 아, 땡. 네. 쉬우다고 어잖아, 쉬우다고 어. 함께는 더블 더블 K 있잖아, 더블 기어. 어? 땡. 위. 땡. 이거 위. 왜? 카밀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첫 번째 과제는 말과 글이다. 오빠 선생님 맨날 땡땡. 다른 때는 너그러운 눈석이 공부 시간만큼은 엄격한 이유다. 공부를? 오빠 공부. 공부해요. 들어자다. 들어가다. 가다. 선문이 들어가 공부. 들어가 공부하잖아요. 네. 들어가 집에 들어가라고. 이거는 닫다. English. 이거 입 닫다. Thank you. 이거는 뭐예요? 입 닫다. 일로 와.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롱타임 오빠 구겨주잖아요. 아, 떡볶이. 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현진 씨는? 이거 맛있어요. 그거 피자. 이거 알아요. 광주요. 돈자서. 천천히 읽어봐요. 돈자서. 돈가스. 돈가스. 이거 맛있어요. 오빠 김치찌개요 맛있어요. 네. 잘 드세요. 네. 카메라 된장찌개는 좀 맛있어요. 버섯 넣고 양파 좀 썰어 넣고 두부 썰어 넣고 하면 저게 바지락 넣고 하면 맛있다고 잘 먹어요. 오빠. 어? 핸드폰 여기 있어요. 가자. 문 닫아. 부부에겐 요즘 큰 기쁨과 숙제가 동시에 생겼다.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다. 매뉴얼이야. 추운 겨울날 한국에 도착한 카밀. 기다리던 따뜻한 봄이 오고 선물처럼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걸 로션 유사잖아요. 이렇게. 이제 임신 3개월. 아직 조심스러울 때다. 모셔왔습니다. 생살크림 바르기 시작했어요? 네. 꾸준히 남편분께서 발라주세요. 항상 사랑스럽게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실 때 우선 애기 잘 컸는가 또 봐드릴게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카밀이었다. 여기가 이게 엄마의 뒤쪽이거든요. 뒤집네요, 그럼... 움직이네요. 아차. 칭찬가 봐요. 애기 이마, 볼로 올라온 게 코, 위턱, 아래턱, 목, 배볼로.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규칙적으로 잘 뛰고 심박 횟수 1분에 159회 아주 좋아요. 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발이에요. 발. 발바닥. 엄지. 아, 네네네.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우리 애기는 예쁘게 잘생겼네요.
분명히 프린세스네. 필리핀 대가족 틈에서 자란 카밀. 아기가 생기면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믿는다. 머리 위에다 여기다 이렇게 손 올리고 있어요. 저요. 저 잘 있어요. 베이비 여기 있어요. 네. 여기요. 베이비 포지션이 이렇게. 네. 그래서 아기는 건강하겠다. 이거 heartbeat.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곁에 없다는 점이다. Very handsome. 오빠 띵. Very beautiful. 오빠 베이비도 체크할까요? 임신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남편은 태어날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카밀 생각은 좀 다르다.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You want girl or boy? I want. 왜? Why? Because Philippine you or girl you only father boy and my sister also baby age or boy girl you but Opa very like her. 첫 번째는 나는 딸을 원한다 그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들 가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태명도 지금 아들 딸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니까 프린세스도 해놓고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알게 되면 그때 이제 태명을 이제 맞게 지어야죠. 지금 프린세스니까? 지금은 프린세스. 아빠가 바라는 애교 만점 딸이 태어날지 엄마가 바라는 든든한 아들이 태어날지 지금은 그저 건강만 바랄 뿐이다. 올리스 See you later, bye. Because your boy and girl daughters no choice. 신은 아들이도 쉽지 않은 농사철. 이 김에 잠시 데이트 기분이라도 내본다. 많이 먹어요. 이거 맛있어. 시내 가면 먹고 싶은 걸 줄줄이 적어놓더니 그중 케이크 당첨됐다. 피센트는 먹으면 매니 엑서사이즈 해야 돼. 안 돼. 왜 안 돼? 아기 있어. 아기 있으면 엑서사이즈 안 돼요? 응. 누가 그래? 얼른 먹어요. 얼른 먹고 슬리핑 먹고 슬리핑해요? 맛없어? 맛없어? 아 맛있다. 케이크, 피자,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내. 은석은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더 건강한 걸 먹이고 싶지만 케이크 한 조각에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오늘은 그 욕심을 잠시 넣어두기로 한다. 은석은 한평에서 나고 자랐지만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했다. 스티커 뽑아주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뽑은 거. 2년 전 귀농을 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아 이건 큐티요. 이건 오글리요. 지금은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올리지만 점차 농사 이야기를 늘릴 예정이다. 아 이제 애 아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이제 귀농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돈벌이가 없어요. 저 와성만 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삶에 막대한 지장은 못 주고 지금 용돈벌이 정도밖에 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상품 개발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죠. 이거 냉면이에요. 맛없어. 4년 전 어느 날 공장 기계 관리 담당자로 일하던 은석은 기계에 손이 끼는 큰 사고를 당했다. 6개월에 2번 2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재수술. 결국 오른손 세 손가락을 잃었다. 사람이 주로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생활에 불편했는데 그거를 내가 남들은 시험삼아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또 더디게 하는 일을 좀 많이 구분을 해놨어요. 시골 내려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어머니 도와주러 오시면 도와달라 하고 와이프도 같이 내가 못하는 일은 해달라고 하고 입덧을 시작한 아내 때문에 요즘은 먹는 게 가장 큰 고민. 카밀의 간청에 아침부터 라면을 끓이게 됐다. 카밀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면.
조금 먹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매일 구기며 반찬을 해다 나르는 어머니께서 보시면 기야말 일이다. 감을 내부대 그래요. 오늘 조금 먹어요. 그럼 많이 먹어요. 오빠가 헝거려요. 어? 이거 라면이 감이 되게 아토피 메이크요. 에 비밀요. 어? 비밀? 네. 마더 냄새. 마더. 와. 이거 파이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가 오셨다. 가까운 곳에 사시는 어머니는 소꿉장난 같은 아들네 살림이 못 믿어워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르곤 하신다. 청소한다고 둘이 어저께 쓸고 막 한 청소가 이것이랑요. 지붕도 안 해줬던디. 마음에 안 든 게 내가 해야 마음에 들지. 친다 해도 그 모양이지. 그래서 지구들이 지금 한다 해도 이것이 아무 필요도 없는 거. 다 놔뒀나 봐. 평생 땅을 바라보고 사신 천상농부 어머니께 아들 내외 하는 일이 어찌 벌써 눈에 찰까. 그새 라면 먹은 흔적을 지우고 카밀도 나섰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부간이 어렵기는 세상 어디나 똑같다. 더구나 말도 안 통하니 카밀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묵묵히 어머니의 일을 따라한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이영 말리 낯선 땅에서 찾아온 며느리가 안쓰럽고 마음에 걸리면서도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영 마땅치가 않다. 그저 아들네 일을 거들어주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다. 쉴 틈 없이 바쁜 시골 살림을 며느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머니는 걱정이 많다. 이제 한 5년 지나면 이제 말을 할지 알면 그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하겠지 그 생각을. 그런데 그 안에는 아예 바라지도 않고 그냥 얘기나 나서 키우고 밥이나 해주고 신랑 자기들 둘이 좋게 살고 한 것만 바라지 무엇을 바라겠어. 일은 내가 해주면 되는 것이고 밖에 일은. 카메라는 여기 텔레비전 모르겠다. 어. 말 알아먹어야지. 아직은 어색한 두 사람.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고운정 미운정 들 때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사이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바탕 소나기가 내려 과실 수확을 못하게 된 날. 함께 농사짓는 이웃 형님들이 카밀의 집을 찾아왔다. 내 가족과 아이들까지 모이니 금세 잔치집 분위기다. 이웃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말고도 이들 사이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안에는 안 죽을 건데. 이게 어떤 모임이에요? 필리핀 와이프를 가지고 있는 모시고 사는 남자들 모임. 우리는 여자들 와이프들 만나가지고 놀 자리 스트레스 풀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처음 결혼해 이곳에 온 필리핀 언니가 동네 노총각들에게 고향 동생들을 소개해주면서 이제는 이웃 사촌을 넘어 마치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브라보 하면은 아니 행복을 하면 위하여 하기 위해 행복을 위하여. 아빠 왜 이거 먹고 안 돼? 한국과 필리핀 문화 차이로 오는 고민 갈등을 먼저 겪은 이들은 카밀 부부에겐 더없이 좋은 인생 선배들이다.
세 명이 아니라 내가 봐도 다섯 여섯까지 갈 것 같아. 셋에서 멈춰요. 응? 테스트로 AM 토클하게 2시에 오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럼 안 사오면 넌 나가서 자. 차비 먹고 싶어요. 족발 먹고 싶어. 그래야지. 역시 그래서 재수 씨가 딱 나오는 거야. 아이 쌍이었고 도백. 그거를 꼭 하게요. 완전히 다른 삶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 이들의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간다. 뜨거워요. 뜨거워. 복분자 때문에 신경을 통 못 썼더니 빨리. 매실이 너무 익었다. 똥똥. 오늘 매실 수확은 카밀과 은석 두 사람만의 협동 작업이다. 왜 안 먹어? 맛없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그럼 먹어. 한국에 온 지 다섯 달.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카밀에겐 온 세상이 학교다. 팜? 팜 없어. 팜 있어. 블루베리 있잖아. 아, 코리아. 응, 코리아. 이거 와송. 블루베리, 체리, 매실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네.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 괜찮아요. 힘든 일이 많을 텐데도 그녀는 항상 웃는다. 어려우면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표현한다. 오빠 이거 스틱 챙겨요. 그런 그녀 곁에서 은석도 남편의 몫을 열심히 한다.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아내가 쉽게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함께 방법을 찾는다. 이것이 부부의 삶이라는 걸 두 사람은 매일 일상 속에서 배우고 있다. 사랑은 한때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온 정성을 다해 가꿔야 하는 농사처럼 사랑에도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빠, sana kung ano ka ngayon, hindi ka magbago, tapos, sana kahit may anak na tayo, ganun pa rin. Ay! Ante. Why cry? 몰라요. 몰라요? 아이, 잠깐만. 한국 생활 5개월 차 카밀. 매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Kung ano sila dati, ganun pa rin sila ngayon. Sana ikaw din. Kung ano yung nasimulan natin. Lalo na pag dumating na yung anak natin. Ganyan ka pa rin. Huwag kang magbago. Kahit kaano kahirap dito sa farm, kahit lahat to, umpisa ko palang naranasan. Tutulungan kita kahit mahirap. Kanyaga 힘을 낼 수 있는 건 같은 꿈을 가진 남편 은석을 믿기 때문이다.